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공의료 대학 설립 자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라면서 코로나 사태 극복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이 논쟁 근거가 돼 의사들이 파업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같다면서 정부와 의협이 한 발씩 양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이어 인간 생명과 관련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경제 회생도 불가능하다며 일단 모든 노력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정부는 힘을 써달라고 밝혔습니다.